2021년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 비춥니다. 상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1열 새들브라운 컬러, 2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즉 어차피 9인승 9명 승차 못합니다. 6명밖에 승차를 못하는데 이렇게 1열 2열은 승차 모두, 그리고 3열은 전동 침대 시트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승차 모두, 즉 황제 차박 6인승 모두가 2021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역시 찬 공기가 내려와야만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멘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인데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오늘 또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출고되는데요. 외장 쪽 이렇게 멋을 좀 냈습니다. 전면 바디킷, 그리고 상부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후속 쪽으로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후속 쪽에는 상부 쪽에 보조 제동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후속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은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아직 붙여지지 않았네요. 왜 안 붙였지? 그리고 듀얼 머플러, 그리고 아래쪽엔 이렇게 바디킷이 장착된 좀 나름 스노우 화이트 펄에 멋을 낸 차량입니다. 자, 외장 쪽은 이렇게 전후 바디킷, 듀얼 머플러 등이 이렇게 있고, 사이드 스텝은 대부분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가는데요. 오늘 차량도 나름 사연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하 7도, 나름 춥기 때문에 오늘은 실내에서 한번 촬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쪽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나름 맑은 겨울 날씨에 햇빛이 강한데요. 그래도 영상 계속 촬영해야 되죠. 자, 1열 쪽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그리고 심지어 미스트 그레이까지 원하시면 출고가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새들 브라운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컬러, 기아 하이리무진에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보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엔 디럭스 리무진 시트,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렇게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뭐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운전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 모두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핸들 부분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색상 비교 선택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이 사이드 스텝을 밟고 딱 올라가면은 2열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이렇게 2열, 그리고 통로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석까지 이렇게 비춰볼 건데, 본 차량 후석에는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많이 한 버전이죠. 이렇게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2인 모드 6인승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는 물론 미끄럽지도 않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꼼꼼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시트 색상과 맞춰서 원하시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쪽 비춰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렇게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고,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늘 환영한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에 이어서 이렇게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현재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 무시동 상태입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대형 29인치 화면, 그리고 자체 스피커, 그리고 센터 쪽은 블랙 컬러가 아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기능 모두 비교 대상인데요. 어떠신가요? 아톤 클루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20A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상부 쪽 그리고 측면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새들 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까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하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2021년도 가장 인기 있었던 황제차박 6인승 전동 침대 시트 모두 후석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침대 시트는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때 후석의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결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보조 트렁크, 쉽게 하면 싱킹 공간에 이렇게 보조 트렁크 공간이 있어갖고 짐을, 개인 짐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전기 장치를 넣을 수도 있지만 1박 이상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안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2인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전동 침대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서 2인승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명이 탑승하면 안 되고, 측면에 있는 순정 안전벨트를 사용해야만이 안전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에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등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평소 주행시엔 6명이 승차를 해서 모니터, 즉 2열, 3열 승차자들은 이렇게 29인치 대형 모니터, 그리고 1열 승차자는 보조석의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6인승 모드입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당연히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좀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이 넓은 트렁크 공간에는 골프백 또는 캠핑 장비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고요. 역시 전동 침대 시트 아날로그 방식, 즉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렇게 등판이 뒤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잡소리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출고되는 차량 모두 어차피 유튜브 영상 담아야 되고 이렇게 시연도 해서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등판이 이렇게 뒤로 내려오면은 방석과 등판 2층이 상당히 많이 지는데 2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버튼, 아투원의 특허죠. 이미 특허 등록 결정 났습니다. 자, 이렇게 방석 부분이 등판 부분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자, 더불어 본 버튼을 이용해서 언더 서포트를 올려줄 수가 있는데, 현재 1열 그리고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펼친 모습은 사진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즉 1750, 1850 사이즈 모두 얻을 수가 있고, 본 버튼은 등판 버튼, 그리고 본 버튼은 열선이지만 후석에 전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동을 틀은 상태에서 열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현재는 1560 사이즈, 그리고 완전히 펼치면 1750, 1850 사이즈 모두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즉 2021년도 가장 인기 있었던 모드는 이렇게 둘, 그리고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 2명, 어차피 9인승 6명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가면 자동차의 가치, 가성비가 한층 더 올라간다는 거 강조했고, 가장 인기 있었던 황제차박 6인 모습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하의 날씨, 나름 공기는 상쾌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실내 리폼 내역 등을 볼 수가 있고, 조만간 구독자 2만 명 돌파 예정입니다.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많은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고로 보답할 수 있으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2021년도 가장 인기 있었던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실내 세빌 브라운 컬러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황제 차박 모두 차량 있으면 떠날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